요즘 광고 또 바뀌었더라고요. 요즘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엄마 아빠들의 생각. 하지만 오빠가 동생에게 사이좋게를 배웁니다. 4살이 3살에게 차례차례를 배웁니다.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를 배웁니다. 할 수 있다는 게 둘 놓을 수 있다 이 뜻인가 본데요. 예.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. 저런 광고까지 나오는 게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? 일단 뭐 아까 출산율은 보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출산율보다는 출산 아이의 숫자입니다. 매년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중요한데요.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일 이끌어가는 이 세대가 한 40세에서 한 55세 정도잖아요. 이제 베이비부머인데 이분들이 몇 년,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?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부머는 그 만 때 80만 이상 태어난 걸 알고 있거든요. 80만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. 예. 지금 2002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한 번도 50만 명을 넘게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. 절반 태어났네요. 절반 태어났습니다. 딱 한 세대만에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천히 줄어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동안 경제랑 모든 사회 구조는 다 100만 명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이게 40만 명, 50만 명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. 뭐 경제도 무너지고 뭐 아주 간단하게는 사실 이제 교육부터 무너집니다. 예, 당장 저희가 우리가 그 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한 80만 명에서 85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지금 초등 고등학교 교육 시설을 다 맞춰놨거든요. 근데 이게 당장 40만 명대로 줄어들면 선생님을 자를 수도 없고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학교가 지금 그래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정부는 그럼 지금 어떤 대책 내놓고 있습니까? 정부의 대책은 일단 지난 한 2006년서부터 우리나라가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, 예, 저출산 고령사회 기반 계획에 의해서 이 정책을 많이 폈는데 주로 뭐 어디에 갔냐면 이제 보육시설, 보육 환경 개선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.